여러분, 저희는 지금 말타에 왔어요. 말티즈의 나라. 여기가 저희 숙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발코니예요, 발코니. 테이블이랑 의자 4개가 있고요. 하늘이 뚫렸어요, 이렇게. 밖이 보이진 않지만 하늘은 볼 수 있다. 저희 숙소 이번에 엄청 잘 골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지금 발코니에서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쭉 길쭉하게 거실이에요, 여기가. 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작업도 하고 밥도 먹고, 밥 먹을 때는 얘만 옆으로 살짝 치워. 이렇게 앉아서 둘이 밥을 먹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난방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옆에 요만큼만 가도 엄청 따뜻해요. 이거를 방에다 넣어놓고 자면 하나도 안 추워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 오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인데 2인 소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앉으면 공간이 한 이 정도 나오는? 꽤 넓죠? 저희가 이거 구하기 전에 기억나시죠? 아, 좁을까봐 진짜 고민했어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관각이니까 저럴 것이다. 실제로 가면 이 통로가 사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발 뻗으면 TV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내랑 다 통틀어서 잡았던 에어비앤비 중에서 제일 좋아요. 또 호스트 배려가 진짜 끝내줘. 그리고 여기는 주방. 이게 또 진가를 발휘하죠. 또. 전자레인지 있죠. 그리고 전기 주전자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커피 마셨잖아요. 네. 네스프레소 머신도 있어요. 머신만 있는 게 아니고 호스트가 커피 캡슐까지 이렇게 네 줄이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10개씩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40개잖아요. 나 너무 이 배려에 진짜 너무 감동했고, 그리고 첫날 웰컴 선물로 와인도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아직 저희가 뜯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냉장고, 냉동고예요. 크기도 되게 크죠.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큰 거 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후라이팬도 늘 가면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여기 다 긁혀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양호해. 이렇게 열어보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접시 웬만한 거 사이즈별로 다 있죠? 컵도 다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만 우리 거고 나머지 여기 다 있던 건데, 발사믹 있죠? 설탕, 소금, 올리브 오일, 후추 이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만한 거는 사실 뭐 간장, 고추장 이런 한국 재료 있잖아요. 그것만 사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자레인지 얘기했는데 전자레인지 있는 집이 외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와, 전자레인지도 진짜 깨끗하네. 전자레인지도 엄청 깨끗해. 우리 집에서 쓰던 것보다 더 깨끗하다. 이것도 빨래 건조대도 있습니다. 네. 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좀 집이 작다 보니까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작은 집인데 진열대 같은 게 잘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 세면대가 일단 길어가지고 저희는 둘이서 양치 막 같이 하면서 수다 떨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딱 좋아요. 한 명 여기서 뵙고 한 명 여기서 뵙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에어비앤비에. 그동안에는 숙소에서 어떻게 썼냐면 세탁기 있잖아요. 바디로션 뭐 클렌저 이런 거를 세탁기 위에 올려놓고 썼다니까요. 진짜로. 그 세탁기 돌리면 그거 다 떨어져. 진동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그만한 샤워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렌징이랑 요 로션 요것만 저희 거고요. 나머진 다 호스트가 준비해 놓은 건데, 샴푸, 그리고 여기 선크림도 있고요. 바디워시도 여기 보면 심지어 새 것도 있어. 새 거. 너무 센스돋죠. 다음에 이게 세탁기고, 용량은 좀 큰 편은 아니에요. 대부분 유럽 지역이 세탁기가 다 작더라고요. 아무튼 벌써 빨래를 두 번 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세제도 이렇게 액체 세제 있고 여기에 가루 세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에어비앤비에 묵으면서 되게 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지라든지 이런 생필품이 떨어지면 원래 게스트가 사다 쓰는 게 맞는 건가? 치워줘야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사다 썼어요 저희가. 여기는 새 거가 아예 여기 한 통이 있어요. 휴지 이렇게 해서 다 쓰면 이거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안방 아직 안 보였지? 안방 안 보였지. 안방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방이에요. 이불도 혹시 너네 추우면 덮으라고 이거를 장롱 안에 넣어 놓으셨더라고. 이거 되게 뽀글이 재질 있죠, 따뜻한 거. 원래 깔려있던 이 이불이랑 두 개 덮고 자고 있고요. 이게 전기 요예요. 되게 얇은데 요거를 터키에서 사왔어요. 여기는 장롱, 이쪽도 이렇게 쫙 해놓고 안에다가 캐리어를 탁 숨겨놨어요. 여기 숙소비가요, 월세가 160이에요 여기에서 좀 이런 비슷한 집이나 조금 더 넓은 집? 그 정도 아무튼 수준으로 220에서 250 정도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슬슬 나가가지고 장도 보고. 오늘 날씨 되게 좋거든요. 나가서 저희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쫙 보여드리고. 나 지금 너무 떨려. 그리고 마트 가서 장도 좀 보고 그러려고요. 오늘은 한인마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마트. 아시아마트. 그래, 가자 가자. 된장도 좀 사고. 오빠 된장찌개 엄청 먹고 싶어 했잖아. 먹고 싶어 이거? 햇살 햇살.
와. 어때요? 그림 같아요? 와, 완전 그림 같다. 와, 이쁘다. 확실히 좀 다르다. 막상 와보니까. 퀄리티야. 사진은 필터 설정을 하나도 안 해도 예쁘게 나와. 어, 햇살. 따뜻하다. 너무 따뜻해. 아. 여기 몰타가 제주도의 6분의 1이래요, 크기가.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지? 44만 명. 미쳤다. 그리고 지금 1일 확진자 200명이래요. 어머, 저 차 뭐야? 저거? 멋있어. 디펜더. 군대 아니야? 와, 빨간 버스. 아, 예쁘다. 아, 여기는 그거예요. 차 방향 달라. 오엔들이야. 오엔들이에요. 어. 신났네. 신났어. 와, 건물들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예쁘다. 오, 끝까지 있네, 길이. 아니, 이거 도로가, 저게 도로야. 와, 이 건물들이 그냥 다 신기하다. 이거 한국이었으면은 벌써 재건축이야.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일부러 또 보존하는 게 있잖아요. 전체가 뭐, 몰타는 세계문화유산이었나? 아, 이 테라스 너무. 예쁘다. 아,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거 같다. 갬성갬성이다. 그치 오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다. 이거 저 사이로 바닷가 보인다. 진짜로? 미쳤나봐. 그지 그지 저 보이지? 어, 보인다. 하늘색 보인다. 와, 어떡해, 나 떨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 수도 배관 다 나와 있는데요 밖으로. 사진 찍느라 정신없네. 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 5분에 한 번씩 서야 돼. 진짜 건물이 진짜 뻔하시고 다 이뻐. 낡아서 그렇지 다 이뻐. 근데 이태리도 이렇다며. 와. 아니, 골목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 나 이제 너무 신기하다, 오빠. 그니까. 여기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야? 뭐야, 이거. 와, 저 다 요트야? 요트인가 봐. 오빠, 갑자기 하와이 같아. 진짜. 와, 진짜 날씨 따뜻하다. 우리만 이렇게 겉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 그니까. 여기 보면 안에. 라이트 다운도 있고 심지어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 되게 많이 봤지? 조깅하는 사람? 맞아. 빨리 안 걷으면 폭발할 것처럼. 네? 폭발할 것 같네? 소리 왜 이렇게 크게 내? 사람 불안하게? 와, 이것도 안탈리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어, 어떻게 나 저기 사이로 바닷가 좀 봤어. 나 가서 볼래. 와. 와. 어, 너무 이뻐. 와. 뭐 딸기 쉐이크 같은 거 먹는다. 나 뭐 먹을까? 어떡해. 아, 너무 예뻐. 보자, 어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 되나? 버거 가격을 한번 볼까? 크리스피 치킨 버거가 14유로. 17,000원, 18,000원 하겠다. 햄버거가 뭐가 이렇게 비싸? 아, 정 떨어지네.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 2.5유로. 어, 이거, 이건 좀 괜찮네. 어, 이건 먹을만하네. 아유, 이쁘다, 이쁘다. 저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배 왜 이렇게 조그매? 통통배 같은 게 있어, 오빠. 와, 이거 뭐야? 뭐야? 어, 나 여기 집 살고 싶어, 오빠, 여기 집. 나도. 어, 저 조그만 배, 이거 뭐냐고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요? 통통배다. 어, 뭐냐고, 이거. 와, 저게 다 요트예요, 요트. 전부 다. 나 상업용인가? 오빠, 나 신발 샀는데. 신발 샀어? 응. 어디? 여기. 신발이야? 뭐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와, 너무 이거는 귀엽다. 약간의 이동식 변기 같은데. 오, 여기 좀 앉아 있을까? Oh, I live what's wrong.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r ever fight. 확실히 여기 있어 보니까 터키보다 여기 인터넷이 더 확실히 빨라. 아, 터키보단 빠르더라. 어, 빨라. 터키는 인터넷이 느리거든. 2층 버스.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쁘냐? 유치원 버스처럼. 여긴 또 뭐야? 여러분, 저쪽이 몰타의 수도, 발레타입니다, 발레타. 건물들이 되게 밀집해 있는 게 보이죠? 와, 이 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여기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발레타 진짜 이쁘다. 가보자, 나중에.
청량감 장난 아니다. 두둥. 와. 에? 계단 뭐야? 와, 다른 거. 아니,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저렇게 누워 있다고? 우와. 오, 씨. 아. 바로 맞았네. 시원해요. 근데 여기 가게들도 참 다 이쁘다. 오르막길에 1층 가상점이야. 여기가 천냥백화점 같은 데인가? 그런 거 같지 않아?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곳? 천냥백화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여기는 사리다라고 나와. 아, 사리다. 사유로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도 사유로. 양말 가게가 엄청 비싸다 그랬거든. 아, 그래? 너무 이쁘다. 미키마우스야. 미키마우스에 4.5유로 정도 하네. 안 써있는 게 참 많네. 흥정하는 건가? 경매인가, 경매? 아, 7유로, 7유로. 아, 7유로. 쓰레기를 이렇게 놔두면은 버도가 안 돼요. 그렇대. 근데 이게 요일별로 다 달라. 어떤 요일은 그냥 일반 쓰레기, 어떤 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그 봉투도 다 달라요. 아,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술을 넘친다. 우와. 테라스 있고,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67만 5천 유로. 7억 5천 정도 하겠네. 여기는 되게 핵심적인 동대네. 슬리에마. 슬리에마.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아파트. 아, 2억 6천 정도 하네. 와,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 정리가 왜 이렇게 잘 돼 있어? 걷다가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얼마 나왔어, 오빠? 햄버거 하나, 치킨 랩 하나, 콜라 하나, 딸기 쉐이크 하나 해서 27,000원. 아무튼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너무 우리 터키에서 싸게 놀다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터키보다는 돈 적게 쓸 듯. 나도 그럴 것 같아. 딸기 쉐이크 나왔어요. 딸기 쉐이크. 약간 그 불량식품 밀크 쉐이크 맛이다. 프렌치 후라이 맛이 어때? 그냥 썼어. 아니, 버거를 시켰는데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 세트 메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거는 치킨 랩. 오빠 햄버거 되게 의심스러운데? 왜요? 그냥 생긴 거가 딸랑 고기밖에 없잖아. 와. 야. 심했다? 패티에다가 그냥 소스 붙여있는 게 끝이야. 이렇게 양상추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있네. 진짜 심했다. 안 됐다, 메뉴 선정. 와, 진짠가? 뭘 진짠가요, 열어봤으면서. 근데 맛있는 거 아니야? 뭐 맛있네. 맛있어? 반전. 맛있다 내 거. 맛있어. 고기가 두텁네. 뭐야? 완전 고기지. 야채가 없는데 맛있네. 이래가지고 우리 저녁 먹을 수 있을라나? 내 말이 5시야. 여기 와서도 이걸 보네. 와, 지겹다. 저거 피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따라다니네. 케밥이 이 주유소에요. 주유소 미니미다 되게. 엄청 미니미다. 아시아 마켓 출발. 여기에요. 바로 떡볶이 나오지요? 알이 좀 작네. 추차 알 작은 거 좋아하잖아. 그치? 뭐가 되게 길다. 진간장. 간장 오랜만. 작은 것도 있다. 작은 거 샀다? 작은 거 샀다. 2.5유로다. 2.5유로? 그다음에 굴소스는 좀 오반가? 아니에요. 굴소스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 굴소스. 아, 여기 있다. 조금만. 2.9. 고추장. 3.9. 4유로네, 4유로.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오빠, 쌈장. 맛있는 쌈장? 된장. 된장이 3.5유로. 좋네. 좋다. 양념은 생각보다 다 있다, 그지? 다 있다.
아 이거? 어 좋지 좋지. 우와 개 비싸다. 와 6유로네 거의. 어 고추장보다 비싼데? 8,000원인데 8,000원. 정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냥 심신의 안정이지. 아, 심신의 안정이야? 매운 거? 1kg에 3.5유로. 어 그럼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안 무거워?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와 양이 개 많네. 2.95. 오빠 끝났다. 뭔데? 모든 요리 끝났다. 모든 요리 싹 가능.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떡볶이 해 먹을 거예요. 오뎅도 샀어요. 파하고 대파도 샀어요. 76,000원이다. 이렇게 사서 76,000원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 여기가 해외인데 한국 거를 싸게 팔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해외치곤 싸다. 그치? 한국 재료 사는데. 어, 해외치곤 싼 거 같은데? 대부분이 샘표네. 참기름이 있었어요. 아까 참기름 없는 줄 알았거든. 이거 조그만 병인데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물어보자. 뭐? 이거 왜 산 거야? 이건 원래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왔는데 이걸 안 산다? 말이 돼요? 아니 한국에서 먹어본 적 있어 이거? 없어. 근데 이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지 전 세계에. 우리 터키에서 얼마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 근데 불닭소스 먹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도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근데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대체를. 뭔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거나 매운 게 먹고 싶을 때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당장 오늘 해먹을 수 있는 거는 떡볶이. 이게 두부다? 나도 이거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두부더라고. 두부. 난 이거 치즈인 줄 알았어. 모짜렐라 치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좀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걸 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재료만 사면 되잖아 이제. 식재료만 사 먹으면 돼요. 그거는 아시안 마트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기, 야채 이런 것만 사면은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부가 얼마였지? 2.4유로. 2.4유로. 그 다음에 계란을 먼저 봐봐. 계란. 계란 6개짜리. 1.5유로. 1.5유로. 파가 얼마지? 1.5유로. 1.5유로. 오늘 저녁 메뉴는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다. 좀 쉬었다가 그리고 밥 먹자. 나 맥주 한 캔 까먹을래. 시스크. 이게 몰타 맥주래요. 아 목이 좀 말라 지금. 아 시원해? 왜 이렇게 심해 지금 탄산? 무슨 일 난 것 같아 얘네들. 너무 심해. 캔이라서 더 밖에 느껴지나 오빠? 안 좋아? 와 뭔데? 간장. 아 쉬었다 떡볶이 먹어야겠다. 좀 쉬었다 많이 쉬었다 먹자 지금. 배 너무 불러. 알았어요. 조리가 좀 복잡한 거 아니야? 떡볶이? 아니 고추장, 설탕, 간장, 떡, 오뎅. 오늘은 좀 욕심내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하자. 조금만 먹게. 조금만 먹자 진짜. 와 진짜 떡볶이가 얼마 맛있냐. 내 말이. 오빠는 내 떡볶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나 때문에 좋아진 거지. 결혼하고 많이 먹기 시작했지. 조금 크게도 한번 썰어주실래요? 그래? 나는 얇고 길쭉길쭉한 게 좋은데. 그러니까 얇고 길쭉한 거 그거 그만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넓게 해주세요. 싫어요. 이렇게요? 아유 그럼 국물이 배기지가 않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먹게. 이렇게 싱겁게 먹는다고? 그거 내가 먹을게요.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취향 존중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해줬잖아요. 잘하셨어요. 불만이 많으시면은 저기 발코니로 나가서 서 계세요.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떡볶이를 먹으면 그런 게 아쉬웠어. 컵 떡볶이 시키잖아. 중학교 때 500원짜리 막 길쭉한 컵에 있는 거. 그거 시키면 전체가 떡이고 파가 진짜 이런 거 한 개에 걸려. 너무 조금 넣어있어 파가. 그렇게 발 동동 부르기예요? 너무 조금 넣어 파를. 이만한 냄비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파는 왜 요만큼밖에 안 넣냐고. 맡아봐. 그렇죠? 냄새 맡아봐. 와. 내일 비요. 계란 후라이에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 내일 점심 때 그렇게 먹자. 진짜 그렇게 먹어도 되겠어. 간장 냄새 한번 맡아보자. 간장? 고추장이랑 비슷하다. 놀라지 마. 완전 비슷하다. 간장이랑 고추장 원래 냄새 비슷해. 다 장이잖아. 근데 간장 냄새도 너무 좋다. 좋지. 와 벌써 냄새 좋아. 냄새 벌써 좋아. 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진짜. 세상에. 파를 보통 나중에 넣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넣어요. 저도 빨리 먹는 거 좋아합니다. 파가 완전 흐물어진 그 맛을 좋아해요.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미리미리 넣어서 좀 야채수가 나오면 맛있을 거 아니야. 벌써 맛있다 야. 벌써 꽉 찼는데? 벌써 맛있다. 아 맥주 아까 왜 깠어? 이 지금 먹어야지. 우리 이거 있어. 닥터페퍼. 그래 그거 먹자. 닥터페퍼 한국에서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었어. 닥터페퍼 왜 한 판이? 와 완전 맛있겠지. 파란 소쿠 이렇게 귀엽냐? 아니 떡 많은데 오빠? 오빠 우리 망했어. 왜? 너무 많아. 먹을 수 있어.
알리나타. 먹어보자. 먹을래. 오뎅이랑 떡이랑 지금 같이, 같이 먹어야지. 같이 한꺼번에 나 지금 입에다가 원샷 넣어버릴래. 와우. 와, 떡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오뎅도 맛있네. 천천히 먹자, 천천히. 천천히 먹자, 즐기면서. 와, 저희가 지금 떡볶이를 몇 달 만에 먹는 거냐면 한 두 달 반? 오늘 날씨 한번 살짝 볼까? 여기서는 사실 외식 물가가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 아니야, 조금 비싸. 조금 비싸지. 응. 우리가 터키에 있다 와서 그런지, 와, 외식에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 너무 비싸. 어제 한 끼 외식했다고 한 3만 원 썼잖아요. 진짜 뭐 햄버거랑 그냥 치킨랩 이런 거 먹었는데 한 3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먹어야겠더라.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뭐야, 어머 대박. KBS 뭐야? KBS야. 대박. 와, 이긴 뭐야? 뭐 하는 데지? 어, 학교다. 학교다. 학교가 이렇게 이쁘다고? 와. 와, 나는 무슨 국회의사당인 줄 알았잖아. 와, 이거. 대박이다.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싶다, 이거. 어, 저거 하나 있으면 장보러 이렇게 22분 걸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집 앞에 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병들이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에만 이렇게 밖에 내놓을 수 있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버린다고, 병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버리는 거야. 너무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저기도 병 다 내놨네. 이건 뭐야? 열어볼까? 엥? 네? 아, 배변 봉투. 강아지 똥통. 어, 배변 봉투. 난 또 여기다가 잠깐 강아지 묶어서 이렇게 어디 갔다 올 거면 갔다 오세요. 이건가? 근데 저거 좋다, 오빠. 근데 뭐야, 이거? 그럼 뭐해? 여기 개똥이 있는데. 아이고. 알구나. 어, 잔돈. 잔돈? 있어? 잔돈 없는데. 망했다. 내게 뭐이 말해. 해주나 봐. 마트에 들어왔어요. 이제 야채 샐러드 할 걸 사야겠다. 이런 게 0.99야? 어, 괜찮네. 3,300원. 야채 한 가지 샀고. 500g에 2.49. 영상 쓰자. 영상 쓰 이거? 어, 이게 이거야? 응. 어, 그래? 화이트 캐비. 우와, 싸다. 괜찮지? 응. 봉지? 바나나가 1.5. 어, 삼겹살이다. 400g에 2.5. 400g에 2.5. 오, 대박. 괜찮다. 엄청 싸다. 엄청 싸다. 고기가 괜찮다. 고기가 싸네. 잼 하나 사야 돼, 잼. 어, 잼? 이런 거 있지, 달달한 잼. 응, 이게 얼마야지? 1.89. 아, 이런 거? 어, 이거 좋네. 샌드위치 해 먹을 때. 어, 좋네. 3.29. 어, 좋다. 가격 좋네. 이번. 어. 믹스드 소세지 2.99. 또 뭐야? 아. 되게 놀랍다. 햄버거다. 햄버거야. 우리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아,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 어. 사볼까 그럼? 아, 사보자.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어. 2유로짜리 햄버거. 이거 얼마야? 이거 1.29. 1.29. 어. 사이즈도 큰데 오빠? 우와, 이거 사야겠다. 야. 우와, 사이즈도 싸네. 큰데 싸다. 이거 라이트가 비싸. 1.99. 라이트로 할래? 라이트로 하자. 2유로. 2유로. 싸다 싸다. 이게 3,000원? 3,000원 안 하나? 아, 괜찮은데? 엄청 싸다. 브라타가 왜 이렇게 싸? 샀다 말까? 사지 말까? 안 먹을 것 같아. 계획이 없었지? 아. 양파가 키로당 1.25 이거. 레몬이 키로에 2.49. 섞어서 어. 사가지고 닭볶음탕 같이 해먹을까? 좋지 좋지. 하나 3점... 3.2유로. 이게 더 맛있어 보여. 0.85. 어, 이거 하자. 이거 제가?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아,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결국 모자라서 이거 하나 샀어요. 1,000원 주고. 다 해서 얼마 나왔지? 대박이야. 55.8유로. 아니야? 이거는 거시는 거야. 아, 잘못 봤다. 44.2. 엄청 싸네. 대박. 44.2면 밥 한 끼야, 외식하면. 어. 와, 대박. 장보는 게 훨씬 낫네. 와,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보다 좀 저렴하다. 싸다, 싸다. 어, 확실히 저렴하다.
아, 날씨 그렇게 좋네, 그냥. 와. 안 먹어? 20분 걸어가자. 아, 이러고 20분 걸어와야 돼, 이러고. 어, 이러고. 응, 쥐돌이다. 네? 어, 내 차가 왜 여기 와 있냐? 아, 날씨 좋다. 좋다. 뭐야, 얘네들. 온다, 오빠한테 온다, 얘. 어떻게 따라오겠네, 집까지. 얘네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한테 와.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놀이하자. 놀이? 어, 뭐 샀는지 놀이. 대박이야. 장보기 물가는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자. 보여드릴까? 장난 아니야, 진짜. 나 감동했어, 오빠. 여기 또 있어요. 이만큼 해서 지금 44.2유로. 아, 아, 집 앞에서 계란이랑 추가로 과자 하나 더 산 거. 그게 4.5유로. 그러면 49유로네. 49유로? 네. 한 6만 5천원 정도 되네요. 닭다리 요리 해 먹을 수 있지. 닭고기 또 있지. 여기 지금 돼지고기도 종류 두 가지로 있지. 고기가 진짜 싸더라고. 고기 싸더라고? 장보기 물가는 너무 사랑스럽네요. 갑자기 일이 너무 커졌다. 아니 갑자기 재료가 싹 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겠어. 크로와상 샌드위치, 여기 지금 햄치즈, 양상추, 계란 다 들어갔어요. 나는 그러면 커피나 내리고 있어요. 와, 이건 무슨 잼이지? 일단 먹어보자. 우와, 오, 완전 구성진데? 짠. 짜라잔. 와. 그냥 맛있네. 집에서 이런 걸 먹다니. 그러니까. 커피 한잔 싹 들이켜주면. 와. 오빠 완전 브런치다, 알죠? 브런치 카페다. 얼마 낼 거야? 얼마 낼 거야? 오늘? 장바구니 들고 20분 걸어왔는데? 저도 걸어왔어요. 토마토도 두 알씩 먹자. 너무 든든하다, 그치?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오빠 할 때까지 쳐다봐. 와, 이 에크맥을 여기서도 먹다니. 터키 스타일. 근데 이 미니 에크맥은 좀 맛있더라고. 어제 저게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 와, 기절했잖아. 원래 늘 저희가 라면을 하면 3개를 해서 오빠가 거의 1개 하고 한 80%? 내가 1개에서 좀 1개 넘는 정도 느낌으로 먹었는데 어제 내가 접시에 담을 때 안 돼! 똑같이 해! 공평하게 하라고. 갑자기 오빠가 하더니 이게 많은 거였나? 이게 많은 거였나? 막 이러길래 뭐 하는 거야? 여기선 그런 거 없어. 나 똑같이 먹을 거야. 하늘색 이쁘다. 바다야. 저희 선셋 보러 나왔습니다. 어제도 엄청 예뻤잖아. 여기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선셋이 진짜 명확해. 맞아. 미세먼지 없나 봐 여기. 거기 미세먼지? 여기 없을 것 같아. 그치. 상상이 좀 안 돼. 상상이 좀 안 돼. 뭐야? 진짜 이 바람 불면 저거 안 떨어진다고 창문? 얘는 껐다 켰다 해 계속. 아, 그러네. 아, 너무 이쁘다. 예쁘다. 와. 오빠, 수영장이에요, 지금 저기? 오, 저기 수영장이네. 어머, 갑자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되게 크다. 종이 있는 거 보니까 성당인가 봐. 어. 위에 종도 있어. 그런가 봐. 와, 저 핑크 하늘 뭐야? 너무 예쁘다. 와, 여기서 봐도 이제 끝내주네. 와. 와, 예쁘네. 예쁘다. 냄비밥이. 네. 햇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밥을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는 마늘을 알마늘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안 까진 거. 쪽마늘, 쪽마늘. 쪽마늘, 쪽마늘. 그래서 오랜만에 그걸 열어서 막 이렇게 깠다니까. 너무 재밌었어. 엄청 잘 다졌네. 해놓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랑 우리 옛날에 많이 해먹던 야채 비빔밥 좀 오랜만에 해볼까 해서. 아 좋다. 야채 다 손질해놨거든? 재료는 이렇게 해놨지. 냄새 한번 맡아보자. 맡아봐. 냄새는 되게 좋아. 약간 짜장 냄새 비슷하게 나. 약간 짜장 냄새가 나. 너무 신기하네. 맛있겠다. 그냥 저어주면 돼? 응, 잘 저어봐. 20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부를 썰고 나머지를 비닐팩에 싸면 되겠지? 와, 두부가 단단하다. 그래, 저 만졌을 때 되게 단단해서 좀 놀랐어. 여러분들 여기 냉장고 꽉 찬 거 보세요. 와, 걱정이 없지요. 너무 뿌듯하다. 오빠 고기 넣은 된장찌개 엄청 먹고 싶어 했는데. 그치?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지금 눈물 흘릴 것 같아. 먹으면 진짜. 일단 안 울기만 해. 오빠는 우는 걸 못 봤다네. 그럼 처음 하면 안 돼요? 참지를 말아. 왜 감정을 숨겨? 왜 이렇게 두꺼워? 지우개야? 아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꽉 차 있다. 꽉 차 있어. 와. 고추장을 뜰만한 게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던 채소 비빔밥이에요. 채소 볶아서 계란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와 흰쌀밥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겠다. 짠. 짠이다. 와 눈물 날 것 같다. 와. 아 진짜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2차 된장찌개. 오빠 고기 많이 먹어요. 응 고기. 고기 먹고 싶어 했잖아. 와 쌓였던 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대박이다. 미쳤네. 와 두부. 와 아껴 먹어야지. 가끔 어떤 영상 보면 오랜만에 한국 음식 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막 와 막 이러잖아. 저 정도까지인가? 막 이랬는데 오빠 우리 처음 신라면 먹었을 때 기억나지? 기억나. 한 입을 딱 먹자마자 둘이 기침했어. 진짜. 와 신라면 이렇게 매웠다고?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라면이었는데 깜짝 놀랐잖아. 한 두 달 만에 먹었더니 엄청 매운 거예요. 와 맛있다고 막 연달아 감동하다가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니까 그냥 라면이네. 돌아왔어 다시. 금방 적응했어. 여기 있는 동안 또 다른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한식을 많이 해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웬만한 나라는 한국식 재료가 다 판대. 아 팔구나. 터키가 안 파는 거였구나. 터키가 독특한 거야. 터키는 그 한인 식당에 가도 이 비슷한 맛을 잘 못 내요. 돼지고기도 안 들어가고. 그 식재료가 없으니까. 없대. 영화 김씨표류기 봤어? 김씨표류기? 그 한강 섬에 갇힌 거? 주인공이 짜파게티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를 줍는다? 그걸 보는 순간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새가 싼 똥으로 밀을 키워. 밀을 키워가지고 그 밀을 수확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 반죽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데 1년 걸려. 와 1년 걸리는데 그 사람이 스프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을 조심스럽게 비벼가지고 혹시 흘릴 수도 있으니까 비벼가지고 한 입 먹으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린다? 그 장면이 생각났어. 그 장면이 생각났어 진짜로. 된장찌개다 클리어하고 숭늉이 있습니다. 숭늉 밥 밑에 살짝 늘어붙은 거 있어가지고 물 부어놨는데 숭늉. 숭늉. 숭늉 맛 나는데? 자세 나오네. 좋아. 깜빡하고 안 먹을 뻔했어. 그러니까.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And it's from way back in the